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8시간 맞추기가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분하고 그게 제일 귀찮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시간 맞춰야 되는 게. 아 진짜 저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유영서는 다른 사람하고 시간 맞추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 지겨워서 어떻게 해요 그거 진짜. 친구면은 친구나 친한 사이면 모르겠는데 안 친한 사람하고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도저히.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699개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세이브 파일 계속 백업해가지고 그 699개 이렇게 떨궈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 쌍방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저거 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8시간 동안 한 사람만 그렇게 말렙 찍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궁금한 게 그런 식으로 말렙 찍어서 뭐예요? 진짜 궁금한 게 그런 식으로 말렙 찍는 게 찍어서 뭐 하시려는 거지? 아, 그 저는 그게 쌍방향으로 가는 건줄 알았는데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아 진짜 그러면은 그 도와주시는 분도 그 8시간 동안 계속 그냥 도와주시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렙 찍어봤자 어차피 이거 능력치 일정 수치 이상 한50 정도 넘어가면은 별로 올리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까지 꼭 말렙을 찍으셔야 되나? 그 생명력하고 스태미나 이런 거는 굳이 그 굿까지 찍을 필요 없잖아요. 저는 말렙스런 해보고 싶어서 말렙 찍으려고 하는 건데 말레볼보스 이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말렙 찍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말렙 찍으면 멀티도 잘안 되지 않나요? 그래서 말레볼보스 궁금해갖고 말렙으로 이렇게 회차 돌면은 최고 회차 돌면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시간 찍을 수 있는지 궁금해갖고 하려는 거거든요. 아, 500대까지는 매칭이 돼요? 명을 모든 구간에 있어. 그러면은 그거 코업할 때 이럴 때 힘든 건가요? 그러면은 그 레벨 높아지면 압력은 아무 때나 들어오면은 코업할 때 이럴 때만 힘든 건가?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레벨쯤 되면은 코업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 위영수 이런 걸로 말고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레벨 올린 사람이면은 굳이 코업 안 해도 되겠네요. 대충 생각. 왜 들어가 안 해? 그거 지인이랑 비슷하면은 레벨 때 비슷하면은 그거 그런 그 비번 매칭은 가능한가요? 비번 매칭 코업은 쉽게 되나요? 아 맞다, 비번 매칭은 그 가는 사람한테 맞춰지죠. 참. 그 호스트한테 맞춰지는 거죠, 능력치가. 1레파레차 그거 하면 재밌겠네요. 1레파레차 코업하면 재밌겠다. 1레파레차 코업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말렙 찍으면은 이 망자 여왕 엔딩 못 보는 건가요? Then shall we begin? 아, 압력 노스트한테 맞춰져요.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이거 말렙 찍으면은 레벨업을 더 이상 못 하니까 이거 못 보겠네요. 망자 여왕 엔딩. Then shall we begin? You all be 네, 그렇겠네요. 말렙 때도 랩업은 가능해요? 맞아, 1레파레츠 하다가 저거 한 명이 그 100명이 먼저 죽어버리면은 헬이겠네요, 진짜. 네, 그니까, 오레법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레법 자체가 안 되면은 저 엔딩 못 보는 거겠네요.
유리야 더 이상 못 보겠네요, 이제. 유리야 이거 말렙 찍으면 이제 더 이상 못 보는 거죠. 아, 진짜 트위치 딜레이 때문에 맘에 안 들어.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는데, 진짜 저거 렉 걸리는 거, 진짜 딜레이 때문에. 네, 이번엔 한 번에 성공했어요. 저그 옵션 켰는데도 그러네요. 옛날에 켰는데 그 옵션은. 저는 왜 그럴까요? 저도 그 옵션 옛날에 켰는데. 아니에요. 그 가끔씩 진짜 이게 버퍼 심한 날이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저는 어디서 온 거지 진짜? 아, 이거 한번 하면은 하루에 한네 번은 돌아야 되는데, 아, 오늘은 좀 지겹네요, 벌써. 아, 오늘은. 아, 네 번까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딜레이가 사람이 많으면 안 생기는데, 아주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안 생기는데, 다제 방에 제가 이래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대기업 방송에는 렉 거의 안 생긴다고 하던데, 봉봉님 안녕하세요. 켰는데 별로 시원하지가 않네요. 왜 이렇게 바람이 약하지? 저 나이프 맞으면 엄청 아픈데 저 저거 저 도마뱀 저 닌자의 골이 그 던진 나이프에 그 도마뱀이 맞거나 이러면은 재밌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저녁 시간대가 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저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 원일 팔찌 안쪽에서 깨면은 저 끌려가는 거안 나오고. 바깥쪽에서 깨면은 끌려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스피드런 할때 저거 안쪽에서 깨야 되는데, 마지막 팔찌 안쪽에서. 왜 안쪽에서 깨면은 저게 나오고 바깥쪽에서 깨면은 다른 컷신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자꾸 실패하네. 여러분, 이런 데 가서 물놀이 하라고 하시면 하실 거예요? 폭염이랑 저기서 물놀이 하는 거랑 하나 고르라고 하시면 저기서 물놀이 하실 건가요? 근데 앞으로 갔어. 물놀이야, 나 죽으러 가. 저 물이 깨끗한 물로 아니겠죠? 진짜? 저 물이 깨끗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물 되게 차갑겠죠?
그리마가 맹독 거는 거 보면. 더러운 건 그리마가 낙수해서 물은 깨끗할지도. 아, 근데 저거 대변경단 부에 있는 거 보면은 아, 모르겠다. 저기 그 하수구 쪽 가보면은 저거 대변경단 얻을 수 있잖아요. 아, 그거 보면 역시 똥물이었던 건가? 어, 이 염소. 어, 사면서클이었네요. 아, 이게 스피드런 할때 이렇게 터져줘야 되는데. 오션월드. 저거 맞았어. 아, 완전 회복량 해자네. 물 많이 더럽나 봐요. 저는 워터파크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 진짜 더럽나 봐요. 그런데 물. 가봤자 피부에 좋을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딱히 몸매가 안 돼서 안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피부에 안 좋을까봐 안 가는 거거든요. 소독 날이 따로 있어요? 매일 소독하는 게 아니라 소독 날이 따로 있어요? 소독날이 따로 있어요. 매일 소독하는 게 아니야. 아, 아예 물 갈아 엎는다. 그거는 얼마 주기로 할까요? 물다 빼는 거는 얼마 주기로 하길래. 근데 그거를 일반인이 알 수가 있나요? 그물 언제 빼는지 그런 거를? 저거 맞을 뻔했네. 저거 맞았으면은 떨어졌을 텐데.
가을인가 봐요, 이제. 전 아직도 에어컨 틀고 사는데. 어, 뭐야, 뭐야. 일교차가 심한가 보네요, 산은. 뭐야? 아, 양잡을 안 하고 있었네. 바보같이 양잡을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거 때리지를 못하고 그냥 가드를 하고 있었어, 칼로. 곶감으로. 바보 라서요? 저요, 왜요? 저 문과 같아요, 이과 같아요? 아, 쫓아오지 마.
오빠 같아요. 왜요? 왜 확실한 문과 같아요? 아, 이과생인데도 다른 언어 잘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저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메로님은 이과예요, 문과예요? 저는 적성은 문과 쪽인데 이과예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요. 수학 못하는데 이과 가서. 아, 메로님 이과세요? 저는 적성은 문과가 맞아요. 근데 이과 가서 지금 내신 망했어요. 문과 갔으면은 이렇게 공부 못하진 않았을 텐데. 아, 그럼 수학 잘하시겠네요. 공대 나오셨어요, 메로님? 저 이과 간 이유가 여자들이 잘 안 가서요. 근데 망했어요. 그런 이유로 갔다가 망했어요, 지금. 영어, 이과 쪽은 영어. 이과 쪽도 영어 성적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수학이 제일 중요하긴 하겠지만. 아, 문과 갔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아, 이과 가가지고 망했어. 공대면은 교양 과목 들으실 시간도 없지 않아요? 공대는 교양, 아니, 전공 과목만으로도 시간표 다 꽉 차는 거 아니에요? 내 문과 가봤자 취업 안 되잖아요. 수학 못 하시는 거 아니면 굳이 문과 가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남자분들은? 쌍왕자는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마법은 이과인가요, 문과인가요? 아딧 코코님 안녕하세요. 최대 플러스 이과.
취업이야, 문과? 취업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공부 자체는, 아, 모르겠어요. 공부 자체는 저는 문과 공부가 더 재밌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나을까요? 최상위들은 뭘 하든 다 잘하겠죠. 맞아, 돈 많은 백수가 최고야. 처먹고 시작하고 잘하네요.